관리를 하면 안 돼? 너는 굳이 할 필요가 있어? 힘이 안 나와. 그립의 문제지 그거. 그러니까. 내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줄게. 그립이 적응이 돼야 돼. 너 같은 그립 자체가 그립 자체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데. 그립. 너 이렇게 한다고? 야 이러니까 서브랑 솔직히 불안하지. 네가 지금 이 쓰는 그립에서 돌려서 컨디네트 줘. 네가 일단 그립에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해. 그러니까 이거를 그치 그렇게 하면 돼. 팔 들고 요 연습을 적응을 자꾸 시켜야 돼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손 쓰여지는 연습을 하는 거야. 야 이거로 그냥 계속 맞발리만 해도 돼. 맞발리 세게 하지 말고 그냥 너도 내가 봤을 때 자질이 충분해. 딱 관리하는 거 보면. 그리고 뭔가 더 잘 맞는 느낌? 뭔가 더 편한 느낌? 잘하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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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너무 누워진 거 아니야? 아니야. 뺏겨볼까 빼? 형 잘 되지? 대부분 이 그립을 잡으면 빽발리는 잘 하거든. 대부분 쉬워. 그러니까 이 그립으로 폭발리에 적응만 하면은 발리는 전체적으로 그냥 바로 쉬어진다. 어디? 네? 잘하네. 미안. 한 포인트가 끝날 때까지 텐션을 너무 풀지 마. 그리고 너는 너의 전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립에 대해서 백발리 하다가 포발리 하면은 약간 다시 돌아갈 거야. 맞아. 두 번째 포발리 그때 조금씩 신경을 써줘야 돼. 그치. 그립 돌아갔네. 그치. 그치. 괜찮아. 그립 돌아갔어. 딱 느낌 보면 알아. 나이스. 그런 게 건지는 것도 된다고 이게. 네. 잘하네.